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원희쌤입니다. 오늘은 복근 운동 3탄! 사무실이나 비행기에서 할 수 있는 앉아서 하는 복근 운동 3가지 알려드릴게요. 출렁거리는 뱃살부터 툭 튀어나온 옆구리까지 매끈하게 만드는 이 동작은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코어 깊숙이 있는 속근육까지 자극해서 탄탄한 복근 만들어 볼게요. 그럼 바로 운동하러 가볼까요? 렛츠! 의자 끝쪽에 앉아서 준비. 의자 뒤쪽을 잡고 한 다리씩 들며 1분 반복할게요.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고 호흡 마시며 제자리. 다리 들 때 계속해서 복부 자극 집중해보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허리 곧게 펴고 목 길게 세우면서 따라해보세요. 배에 힘이 빠지지 않게 계속 신경 써주세요. 동작은 머리 뒤로 손깍 찢긴 상태에서 트위스트하며 1분 반복할게요. 다리는 똑같이 한 다리씩 들어주세요. 배에 힘이 풀리지 않게 계속해서 신경 써주세요. 호흡 내쉬며 트위스트, 호흡 마시며 제자리. 내쉬며 트위스트, 마시며 제자리. 허리 구부러지지 않게 계속 세우면서 따라해주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동작 준비. 상체를 옆으로 구부려주세요. 1분 반복할게요. 팔꿈치가 앞으로 모이지 않도록 가슴을 활짝 열고 따라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구부리고 마시며 제자리. 호흡 내쉬며 구부리고 마시며 제자리. 배에 힘 풀리지 않게 계속해서 힘주세요. 호흡 내쉬며 구부리고 마시며 제자리. 내쉬며 구부리고 마시며 제자리. 내리며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쉽지만 복부와 옆구리 라인을 자극해 오는 걸 느끼셨나요? 사무실에서, 비행기에서 의자만 있으면 가능한 동작이니까 틈날 때마다 따라하시면 탄력 있는 복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일도 발레테라피 하세요. 안녕.